자, 공직 구조로 갑시다. 계급제, 직위 분류제가 있습니다. 자, 학계 유조, 체능사 쓰시고 요 틀로서 하나씩만 기억하면 한 18줄, 15줄 쓸 수 있으니까 됐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스페셜리스트 체크, 저널리스트 무조건 써야 돼. 다시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인사관리의 과학화, 직무 분석, 직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가장 중요하죠. 그죠? 배치 전환, 소극적이다. 순환 보직을 장려한다. 다시 뭐라고요? 순환 보직을 장려한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equal job, equal pay 무조건 써야 되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이라면 여기는 생활급이나 연공급이죠. 신분보장이 강하고 신분보장이 약하다. 됐습니다. 한 4개에서 5개를 비교해서 꼭 써줘야 되겠고, 근데 무조건 써줘야 될 건 맨 밑에 양자, 수렴, 별표.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선진국에서 양자, 수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강조했으니까 계급제의 계와 직위분류제의 직을 섞어서 person job system, 우리나라의 공직 구조의 개혁 방안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섞은 계직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널리스트를 육성하지만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가 우리 공직구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스페셜리스트냐, 저널리스트냐,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직무 분석 평가한다, 하지 않는다, 인력 배치가 신축적이지 못하다, 신축적이다, 이꼴잡, 이꼴페이냐, 생활급, 연공급이냐, 양자 수렴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죠? At will employment는 사전 동의 없는 해고가 가능한 건데, 요게 행정대학원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거든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아, at will employment는 사전 동의 없는 해고니까 고용의 유연성, 약간 NPM적 계약의 한 흐름이겠죠. 그죠?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자, 넘어가시죠. 한국어의 공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까 했죠? 직종, 직군, 직렬, 직급. 다시 외웁시다. 이건 기본 틀이에요.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자, 한국의 공직 구조를 말하려면 정답 기본 모형이 뭐라고요? 선진국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뭐 하고 있다? 양자 수렴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뭘 구축해야 된다? 계직제라는 공직 구조라는 기본적 방향에 맞춰서는 우리나라가 계급제가 너무 심하니까 직위분류제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적 요소, 직군 직렬이나 직종을 좀 더 분화시켜줘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직종에서는 경력직은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죠? 뒤에 네 개는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눈다는 정도는 암기해줘야죠. 직군은 일반직군하고 기술직군이 있습니다. 직군 밑에 이제 직렬이 있죠. 그죠? 직렬. 직렬 밑에 직류가 있고 됐습니다. 그래서 직군 밑에다가 직렬, 직류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직군, 직렬, 직류는 같은 표현인데 직군을 구분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직렬하고 직류를 보통 신설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게 여러분들 아는 5급 공채에서 있는 인사조직, 정확하게 인사조직, 직류조. 여러분들 일반행정, 직류조. 일반행정, 직류라고. 일반행정, 직류. 행정, 직렬에 속하는 일반행정, 직류입니다. 재경도 오해하면 안 되죠. 재경, 직류의 직류. 재경, 직류입니다. 직급은 우리가 9계급제에서 직무 등급, 고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무 등급이 정답입니다. 방향 보시죠. 그냥 직종만 쓰시면 직종 다양화가 답이에요. 그래서 시간 선택 체크,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그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 선택. 예전에 임기제는 옛날에 뭐였어요? 계약직이었죠. 그죠?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직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의 상근만 인정했는데
임기제나 시간 선택 직종을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자, 직군 직렬 직류에서는 주기적인 직무 분석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웬만한 선생님들 책에서 다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전문 직군 제도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전문 직공무원은 직군이 다른 거예요. 알았죠? 전문 직공무원입니다. 2018년에 시작됐고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신설이 필요한 것은 데이터 직류, 생명, 에너지, 기후 직류, 그렇죠? RE200이라든지 최근에 뭐 기후 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의 요즘에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안전관리 직류를 신설하자, 그렇죠? 안전관리 직류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기적인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등급을, 고공단의 직무 등급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무원의 직종이나 공무원의 그 계급제 직위 분류제가 놓으면 무조건 끝에 뭐라고요? 직종,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다시, 무조건 외워야 될 기본 틀. 직종,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직종은 직종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답만 외우시면 시간 선택이나 임기제라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전문 직공무원의 확대, 앞으로 데이터 직류나 생명, 에너지, 기후. 데이터 직류를 쓰는 이유는 증거 기반 관리나 데이터 기반 행정 그거 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급은 고공단의 직무 등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좋겠네, 그죠? 고위공무원 단 제도는 일단은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 저성과자 있죠? 적격심사제 2014년 체크해 주시고. 자, 저성과자를 판단하는 그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죠? 금평 최하위가 총의 별표, 총. 위에다가 연속 X. 옛날에는 연속 2회였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연속 2회보다는 총 2회가 더 엄격한 기준이죠, 그죠? 띄엄띄엄 최하위를 하면 적격심사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총 2회가 되었을 때, 무보직 1년, 금평 최하위 한 번에 무보직 6개월, 앞에 그 반띵해서 동시 충족이죠. 앞에 두 개는 각자 독립적인 요건이고, 뒤에 두 개는 동시 충족입니다. 저성과자입니다. 저성과자. 그럼 저성과자 이 요건에 충족하면 밑에 저성과자로 지정하면 직위 해제를 하고 교육훈련 과제를 부여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 면직합니다. 그죠? 직권 면직은 이제 민간 기업으로 하면 해고죠, 해고.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자, 밑에 방가루 사업 근로 형태의 다양화 일전 시한인데 바로 3번 시간 선택 임기제가 아주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짧은 근무 시간을 근무하고, 안에 내용들은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2차에서는 다시 직종의 다양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근로 형태의 다양화. 우리는 정규직에 상급만 하지만 시간 선택 근로, 파트타이머를 많이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이나 또는 MZ세대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2장 확보의 학, 채용의 채, 임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관리라는 표현은 그 법상 임용한 공무원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걸 다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학보 관리나 채용 관리가 좋겠습니다. 그죠? 계획 모집 선발, 계모선. 깔끔하죠? 계획은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고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 조절이라고 그러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인력 계획 넘어갑시다. 모집은 소극 모집에서 적극 모집으로 노동 시장을 개척하고 시험을 간소합니다. 자, 헌스 추천, 헌법 스터디 추천인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건데 뭐 이념을 떠나서 헤드헌팅을 한다든지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를 한다든지 국민 추천제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인력풀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죠. 간단하게 구분하면요. 헤드헌팅은 위에다가 채용 절차 동그라미 치시고 스카우트는 채용 절차를 거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처에서 통상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헤드헌팅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그 부처에 가서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뽑히는 거고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는 너무나 뛰어난 전문가니까 와줘서 고맙다 이러니까 우리 채용 절차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슨 뭐죠 항공 무슨 뭐 원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좋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인사혁신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좋게 표현하면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메이크냐 바이냐는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의 문제니까 넘어가고 선발 도구입니다. 전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자, 좋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요건. 전타신수 실효난 전략성,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효익성, 효익성을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효과성. 난이도라 그러는데 타당성, 신뢰성, 난이도 다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NCS 별표 A 됐습니다. 최소한기입니다. 그죠? NCS 오버스펙에서 온스펙.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 적소적재. 그죠? 예정 적소적재 위에다가 예정 지귀가 요구하는 역량 쓰시오. 예정 지귀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예정 지귀가 요구하는 역량이 바로 적소죠. 그죠? 거기에 맞는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 적소적재입니다. 오버스펙은 먼저 인재를 뽑는 거죠. 그죠? 그럼 스펙 좋은 사람을 뽑았다가 자리를 부여하면 거기 맞춰서 바로 다 그만두죠. 그죠? 그래서 또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죠? 오버스펙에서 온스펙으로 가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별 부분별로 체계화한 거 됐습니다. 직관과 분권이 조화되는 채용 A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과도하게 직관화된 채용, 대규모 공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여전히 공무원은 대규모 공채 방식이죠. 그죠? 대규모 공채 방식은 지원자 측면에서는 부처 선택권이 없고 인사기관 측면에서는 과도한 직권화가 일어나고요. 부처에서는 인재 선택권이 없죠. 다시 그래서 공직 예비 시험 제도가 정답입니다. 공직 예비 시험 제도는 예비 합격자 쓰세요. 예비 합격자 밑에다가 인사기관 쓰시고 예비 합격자들은 누가 선발하고 인사기관이 됐습니다. 아니면 거기 잘 됐네요. 그죠? 그 인사기관에서 밑에 인사원칙 직권 나와 있죠. 그죠? 그 밑에다가 예비 합격자 쓰시고 예비 합격자는 인사기관이 뽑고 부처는 인재를 선발합니다. 인재 선발에 대한 권한은 부처에 두는 거죠. 그죠? 예비 합격자 썼으면 그 밑에 공간에서 유효기간 쓰시고 유효기간 선발 인원 쓰시고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최종 선발이 100명인데 예비 합격자를 200명으로 뽑는 거야. 그러면 이제 200명이 A부처, B부처, C부처, D부처에서 10명, 5명, 7명 뽑을 때 200명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처에 지원해서 부처가 이제 거기서 그 부처에 요구하는 전문기술이나 소양을 물어봐서 뽑는 거죠. 그죠? 시험을 지금 같은 고시를 또 두 번 봐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 어떤 면에 좋습니까? 인사기관은 이제 너무 섬세하게 면접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기본적인 공통적인 자질만 갖춘 인재를 뽑고
각 부처에는 부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부처에 지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비 합격자 됐습니다. 예비 합격자가 유효기간하고 선발 인원은 반비례예요. 예를 들면 100명 모집하는데 120명을 뽑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올해 100명이 채용되면 20명 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예비 합격자 자격을 줘도 되잖아. 근데 100명 모집하는데 200명을 뽑아버렸어. 그러면 100명 뽑혀도 또 100명 남았고 내년에 또 200명이 들어오면 300명이 되잖아. 그러면 합격 인원이 많, 예비 합격자가 많아지면 유효기간이 짧아져야 되겠죠. 그죠? 요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예비 합격자들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유효기간하고 선발 인원이 쟁점이라는 얘기죠. 알았죠?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직권과 분권이 조화되는 채용은 뭐다? 예비 시험 제도입니다. 그죠? 지원자에게는 부처 선택권을 주고 인사기관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수 있고 사업부처에서는 그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개방형 폐쇄형인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험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맨 밑에 그 표 보면 2023년 보수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의 개방직에 지원을 안 할까요? 맨날 하는 말이 두 개거든요. 보수가 적다. 이제 아예 없애버렸어.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고요. 승진도 가능합니다. 됐죠? 주식 백지 신탁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올라갑시다. 개방형, 정확한 용어,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직위입니다. 개방 직위제도는 민관 경쟁이고 공모직위는 공무원 간 경쟁입니다. 법 조항은 한 조 차인데 외우면 좋겠지만 알아서 하시고. 자, 학계유라는 틀로 가겠습니다. 그죠? 고공단 20, 고공단 30, 과장급 20, 과장급 20, 20, 30, 20, 20 정도는 무조건 기억하시고. 자, 여기는 다 넘어갑시다. 중앙 선발 시험 별표. 왜 개방식이는 왜 시험을 볼까요? 민간 전문가가 지원하는데 공무원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사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뭐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지만 공무원들이 엄청 익히 많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개방형 직위제도만 읽어볼게요. 20, 20의 선발 시험위원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발 시험위원회고 옆에 공모직위제도는 기존 공무원과 타부처 공무원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에 인사자료가 많으니까 선발심사위원회. 다시 선발심사위원회. 20, 30 선발심사위원회. 요거는 놓으면 어느 한쪽이 놓어도 무조건 비교해서 써야 돼. 알았죠? 최소 한기입니다. 밑에 똑같아요. 직무성과급정 연봉제에 됐죠? 임용신분이 중요합니다. 공모직위는 여러분 임용 신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개방형으로 교수님이 지원해서 채용됐다. 원칙적으로 민간인은 일반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경력직은 당연히 경력직 공무원 돼야 되겠죠. 그죠? 5년에 민간인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연결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지만 최소 몇 년 보장한다? 2년은 보장하거든요. 그래도 지원 안 하니까 3년 체크. 이른바 경력 개방형 체크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시험 놀라면 2015년 쓰세요. 2015년에 너무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아예 민간 전문가들만 지원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신설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일정한 전문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겠다 그래서 경력 개방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임기가 몇 년? 3년이고 동그라미 4번 타월 성과 총 임용기간 5년 초과해서 임용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는데 총 8년 쓰세요. 요 단어를 외우기 싫은 분들은 총 8년. 왜냐하면 3년 임용되고 나서
너무 성과가 탁월하면 또 5년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총 8년 됐습니다. 요것 때문에 암기합니다. 요것 때문에. 자, 임기만 늘려주면 안 되죠.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대비 170%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170% 삭제했다는 거 해주시고 밑에다가 승진 가능 쓰세요. 승진 가능. 그래서 옆에다가 정한을 쓰세요. 스카이. 정한을 씨는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제도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4급으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3급으로 2년인가 3년 만에 승진했어요. 이분이 왜 승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그 농수산물을 수산물 우리나라에서 수입 안 하기로 해가지고 WTO 제소 갔는데 2심에서 역사적 최초로 승리했던 그 드림팀의 실제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죠. 지금 이제 그만뒀는데 아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대통령하고도 밥도 먹고 그래서 그래서 엄청 욕이 쉽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도 한 20년 뒤에 정치가가 되거나 아마 뭐 큰일 하실 분 같아요. 그죠? 똘똘한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예,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사람 중에 최초로 승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직 공무원이 4급에서 3급 승진하려면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이분이 3년 만에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또 관가를 한번 빨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개방형 직위제도만 좀 중요하니까 개방형 직위제도만 한번 볼게요. 위에 자, 최소한 게 뭐라고요? 20 선발시험위원회. 민간인은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데 맞죠? 임기는 몇 년? 5,2인데 민간인이면 최소 몇 년? 3년이고 탁월한 성과를 내면 총 몇 년까지? 8년까지 임용 가능한데 최근에 뭐까지도 일반직 대비 170% 제한을 삭제를 추진하고 승진까지도 가능하고요. 일반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일반직 전환도 다 가능해요. 그죠? 그래도 많이 안 오는 이유가 참 궁금하긴 한데 그죠? 근데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안 봤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놀면 뭐하니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3일 회계법인 회계사인데 남편한테 꼬임을 꼬독임을 받아가지고 경찰로 특채된 회계사가 나왔는데 여자분인데 와 딱 보는 순간 저분하고 살면 힘들겠다 그런 느낌 파고 오는데 그 뭐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는 전문가더라고요. 재능을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남편 비자금을 찾았을 때부터 알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남편도 보니까 남편도 국세청에서 일하셨더라. 변호사인데 아유 뭐 얘기하는데 그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안 오는 이유를 딱 알겠더라. 거기서 이쪽 오면 보수가 2분의 1 투막이 아니라 3분의 1 투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지금 같이 일해도 동료들은 막 억대 연봉 막 하려도 자기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뭐 재밌대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막 나는 그런 막 돈의 흐름 보는 건 너무 힘든데 그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누가 돈을 숨겼고 이런 걸 잘 알게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파격적인 웬만한 건 이제 개방직위제도에서 이제 더 이상 해줄 건 없어요. 그죠? 다 됐어. 그치? 근데 참 아직까지 개방직위제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경력 개방형 때문에 최근에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여기까지가, 채용인데, 채용 뭐, 잠깐만 정리하면 39페이지에 있는 NCS하고 직권과 분권이 조화된 공직 예비 시험제도. NCS는 다시 A로 부상하는데요. 직권과 분권이 조화된 공직 예비 시험 제도는 2017년인가에 인사조직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요즘에 다시 논의가 좀 죽어들고 있어요. 그죠? 개방형은 자, 그냥 요 정도 최소한 게 갑시다. 20 선발 시험위원회 임기 제고 5,2인데 탁월 민간인은 몇 년? 3년 탁월 성과 8년 170% 폐지 추진 승진도 가능하고
일반인 일반직 전환도 가능합니다.